도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번 올림픽은 나가지 못하지만 3년 뒤를 기약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훈련 현장, 변성준 촬영 기자가 영상 뉴스로 담아왔습니다. 3000m 장애물이라는 경기는 7바퀴에 총 35개의 허들을 넘으면 되는 종목입니다. 허들을 넘을 때 떨어질 때 충격이 있어요. 그러면은 다음 허들 넘을 때 그 충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엄청 힘들게 7바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3000m 장애물을 뛰고 있는 조아림이라고 합니다. 장마비가 많이 오고 계속 비 오는 시즌이 길어지면 좀 쉬고 싶거나 수면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애매하게 오면은 더 뛰기가 싫어져서 사람이 많이 오면은 그냥 뭐 뛰자 이런 생각. 또 막상 뛰다 보면은 아 열심히 뛰어야지 하고 혼자서 막 열심히 뛰고 그래요. 초등학교 때 줄넘기 시합을 나갔는데 육상부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 내고 하니까 나쁘진 않구나 생각했어요. 이제 제1고를 들어갈 때 이제 선생님께서 800 말고 3000m 장애물을 해보지 않겠냐. 첫 시합을 뛰고 결정을 해보자 했는데 첫 시합에서 기록이 나쁘지 않았어요. 그냥 뛰는 것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 허들이 있고 물장애라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. 나가는 시합마다 1등을 하긴 했는데 생각하는 만큼 기록은 좋지 않아서 저는 만족을 못하겠어요. 아쉬워요. 기록 면에서 운동한 것만큼은 못 뛴 것 같아가지고. 저희 은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고. 올림픽을 나가려면 9분 40초를 넘어서야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기록이 되지 않아서. 단점인 체력 빠지는 거를 보완을 해서 9분대 진입을 일단 최선 목표로 하고 목표가 이뤄지면 올림픽을 나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.